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폰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청 보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50%도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신폰을 가지고 설명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지금 3만원어치도 사용을 못한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좀 값어치 있게 좀 잘 쓰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예요. 작은 컴퓨터. 지금의 스마트폰은 똑똑해서 작은 컴퓨터가 스마트폰 안에 탑재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없어진 제품들도 엄청 많아요. 내비게이션, 카메라. 그치. 네, 카메라가 없어지면서 필름이 없어졌죠. 필름 없어지면서 사진관조차도 다 없어졌어요, 요즘에. 네, 거의 그렇고요. 상가 전화번호 옛날에 보면 그런 것들 다 없어졌죠. 지하철에 신문, 선반 위에 막 올려놓고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요즘에 그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죠. 예. 그 다음에 은행도 잘 안 가요. 은행이 없어진 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은행 점퍼 어제 뉴스에 이게 나와서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현금 지급기가 없어진대요. 그럼 다 저기 인터넷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더 배우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거를 사진 많이 찍으시네. 눈 저런 뚝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볼록 안에 하고 옆에서 두 개 다는 거죠. 보통은 옆에서 이렇게 누르게 돼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알림창을 두 번 내려라. 그러면 요거를 두 번을 내려도 되고 두 손가락으로 한 번을 내려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전원이 있어요. 저 몰랐네요. 이거 대부분 모르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를 아 여기 이거를 또 전원 버튼 저렇게 생겼죠? 예.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원 끄기 누르고 다시 한번 전원 끄기를 또 한번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켜는 건 똑같아요. 이거 많이 몰라요, 사람들. 예, 진짜 그러네. 몰랐어요? 아, 나도 몰랐어. 난 요거 두 개 넣었어. 그렇게 두 개 넣었어. 요거, 금방 아시겠죠? 그래도 생각 안 나실 땐 또 물어보시고, 옆에도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홈화면 버튼을 누르면 홈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길게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구글이 나오죠. 그,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라고 해요. 그 앱이 실행되는데 뭐 안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요리 그러니까 주부들은 특히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어떤 때는 막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길게 눌러서 그냥 5분 후에 알람 이러면 지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렇게 쓰세요. 유사시에 들을 수 있게 다시 어떻게 호망 어시스턴트. 아 이게 길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 근데 제품마다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만 들어줘. 비서가 나오네. 뭐 카톡 열어줘 그럼 열어주고 아들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스마트폰 이거 비싼 거잖아요.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잘 다루셔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껐다가 다시 켜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켜주셔야 되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폰은 이상반응, 고장난 것처럼.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추운 날 아침부터 계속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장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추운 데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 식당에 가니까 얘가 살아났어요. 아~ 옛날에 카메라도 그랬어요. 사진 찍으러 다닐 때 너무 추우면 옷에다가 싸가지고 다녔어요. 중요한 거, 예전에는 전부 고갈시켰잖아요, 배터리를. 요즘에는 보통 20에서 80%를 많이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20에서 80%.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충격 주지 말고, 그 너무 더운 폰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실수로 놓고 그래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근거리 통신망 다 아시는데, 개방용은 비는 일 번호 없이 무선 인터넷 가능. 그런데 폐쇄용은, 여기도 폐쇄형이잖아요. 저쪽에 열쇠가 잠겨 있어요. 다물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하나 알려드리고 와요. 여기 강의장 와이파이 비번 입력하시는데, 혹시 연결 안 되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부 다 모르죠. 두 분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젊은 사람 저번에 한번 제가 어딜 갔는데, 가서 여기 와이파이 연결되셨어요? 하니까 연결됐대요. 그래서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연결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분 거를 도움받아서 QR코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섰어요. 근데 다시 또 막 왔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알려줬는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연결된 사람이, 이제 저 여기 연결됐거든요. 연결된 사람이 준비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알림창, 아까 알림창 중요하다고 그랬죠? 많이 써요. 알림창을 내리시고 와이파이를 길게 누르시면, 길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런데 최신폰 아니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폰이 혹시 아니시면, 안 나오면 그냥 옆에 같이 보시든가, 아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바꾸면 이거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된 사람은 이게 있어요. 네, 연결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설정이 있는데, 설정을 누르면 연결된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QR코드 있어요. 있죠. 네. QR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나와요. 나왔죠. 네. 네. 연결되신 분은 그냥 이렇게 계시고, 또 연결하려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알림창을 또 길게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스캔하는, 스캔을 할 수 있는 그 QR코드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스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안 돼 있으신 분은 누구 안 돼 있으세요? 이렇게 스캔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연결돼 있는 사람한테 갖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신기하다. 데이터가 와이파이를 가져왔는데. 아니,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를 들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없이, 비밀번호 없이 연결된 분이 이렇게 있으면 연결을 받아가지고. 왜 그래? 아, 이게 용량이 너무 스티치. 아이고 신기하다. 사실 또 잊어버렸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까 것도 재밌게.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편안해요. 따봉따봉. 집에서도 누가 왔어. 누가 왔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비밀번호 어딨지? 찾고 귀찮아. 그런데 최신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쉽게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100만원짜리를 오늘 조금 더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연결된 분이 준비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 내 폰을 연결해서 보여줘야 또 이게 가능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알림창, 중요한 알림창 한번 내리시고 와이파이 길게 누르기, 그 다음에 연결된 사람이 현재 네트워크 연결된 돼 있죠. 여기 옆에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누르시면 QR코드가 보이고 QR코드 누르면 얘가 나오는 거죠.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메모 하실 분 메모 하시면 찍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설정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저께인가 만들었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만 배워도 가도 되겠네. 아, 이거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QR코드가 요즘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QR코드를 오늘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QR코드가 있으면 스캔할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카메라에 QR코드 되는 거 아세요? QR코드 스캔 되는 거 아세요? 모르는데요. 모르셔요? 예. 이 한번 다 보세요. 이 카메라 여시고 설정에 들어가서 QR코드 스캔이 있어요. 켜져 있는지 꺼져 있네. 꺼져 있어. 꺼져 켜놓으세요. 켜놓을까요? 이거 많이 쓰세요. 안 켜지면 꺼 있으면 켜져 있는데 나는 꺼 있는 분은 켜놓으세요. 설정을 네이버 QR 바코드 있어요. 네이버 앱을 여시면 이런 그린 달이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옆에 QR 바코드 있거든요. 네. 이걸 열어서 스캔하는 거예요. 네. 카메라에 QR 코드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돼요? 아니 찍는 게 아니고 갖다 대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는 거죠? 네, 스캔한다 그러죠. 이거를 네, 갖다 여기 대시면 뭐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공간 나와요. 녹색이 터치하는데 이제 저기다 스캔 아 저렇게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요 창이 나타나면 요걸 터치만 하면 돼요. 이거 중요하죠. 스미싱이 뭔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에요. 문자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그 URL 아시죠? 예. HTTP 해가지고 시작되는 예. 그 URL을 터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례 요즘에 지원금 사칭 많이 하죠. 백신, 지인, 택배 요거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런 HTTP 해가지고 URL이거든요. 이게 요런 거를 터치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HTTP가 아닌 URL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제 해봤습니다. 잠깐만 그 앞에 거 좀 찍게 잠깐만요. 열심히 찍고 쓰지는 않아요. 인장만 쳐놓고 보지도 않아. 내가 지금 전곡을 찔렀지. 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블루투스 아시죠? 네. 길게 둘렀더니 나왔어. 블루투스 이거 아시잖아요? 켜졌구나. 블루투스 예. 알림창 내리면 블루투스 보이죠? 네네. 네. 네. 그리고 블루투스인데 켜져 있어 이거. 네. 사용 안 할 때는 꺼주세요. 네. 사용 안 할 때는 왜 꺼주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올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이 이거는 나쁜 목적으로 이런 게 오면 항상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취소를 눌러야 돼요. 왜냐? 블루투스 연결 창이 뜬다면 해킹 가능성. 그래서 꼭 취소 눌러야 되고 내 기기가 맞는지 꼭 확인 후에 그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내 기기가 맞는지. 왜냐면 이제 저 차량에도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어폰 되죠? 네. 스피커 되죠? 네.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 전화기 시계 그것도 다 되고 하는데 여기에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게 이렇게 나타나면 해킹 가능성으로 보고 확인 누르시면 안 된다. 내 기기에 맞는지 꼭 확인 후에. 근데 우리 번호를 모르잖아요. 내 거 번호를. 번호 이어폰 설치할 때 다 거기 보여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게 얘가 381 이거는 이어폰이네 이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사용 안 하셔요? 그렇지 안 써요. 뭐 버즈나 뭐 이어폰 같은 거 안 써요. 네, 그거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내 건지 알아요. 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카카오톡 너무 쉬워서 이거는 QR코드로 친구 추가하는 걸 대부분이 아시죠? 몰라요. 아, 모르셔요? 그러면 카카오톡을 열고 여기 친구, 여기 맨 앞에 거를 먼저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락처 2번 그렇게 일단 터치를 해봐 주셔요. 그런데 두 분씩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한 분은 이거를 여시고 한 분은 여시고 한 분은 이제 또 저걸 어떻게 열어요? 내가 그 QR코드를 여기 있네요. 이거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1번 누르셨죠? 네. 2번 누르셨죠? 네. 그러면 스캔할 사람, 그러니까 친구 추가를 할 사람, 친구 추가를 당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 추가할 사람은 여기까지만 눌러요. 네. 그리고 그 친구 추가를 하게 할 사람은 여기 내 프로필까지 누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사람은 1대1 채팅이 나올 거고요. 친구 추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친구 추가 터치만 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치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주소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모임회를 갔는데 좀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 위치를 보내주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좋거든요. 우리 부산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엄청 욕이 나게 썼어요. 먼저 간 사람이 여기야 하고 위치를 보내주면 나도 오는 사람이 그걸 찾아오는데요. 진짜 좋은 생각이 하시나. 우리 지난번에 선에서도 그랬죠. 실습을 맞아요. 하시는데 지금 바로 네네, 옆에 짝꿍끼리 그 친구 맺었잖아요. 그 친구한테 옆 짝꿍이 이제 채팅 상대예요. 그래서 더하기 누르면 우리 앨범 사진 보내잖아요. 그 더하기를 눌러서 지도를 터치만 하면 위치 정보 보내기. 아이폰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시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바탕화면에 이 아이폰 깔아 계신 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봐요? 네, 네 처음 봐요. 이거 뭐냐면 아까 위젯 있죠? 위젯이 뭐냐면 아까 홈화면 그 화면 있잖아요. 네. 화면에 길게 누르면 위젯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오물이면 위젯이 나온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 이제 길게. 네, 요렇게. 두 개. 손가락으로 오물이야, 오물이야. 오물이면 내 위젯, 위젯입니다. 아, 이제 나와요. 나와요.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옆에 얘기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위젯 나왔죠? 예. 위젯 터치. 터치. 위젯 터치까지 하셨죠? 예. 카카오톡을 찾으세요.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카카오톡. 카카오톡 찾으신 분은 카카오톡을 터치. 없는데? 없어. 카카오톡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저기 달력처럼. 예. 이게 카카오톡이에요. 예. 카카오톡이 안 나오기도 하나요? 아, 나와요.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면 위젯이 다 나오거든요. 위젯이 안 나오네. 카카오톡을 여시면 여기 나왔죠. 예. 나왔으면 여기 밑에 점점점점 보이는데 옆으로 움직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요.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고 이게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큰 거 하실 분은 큰 거 누르시고 작은 거 하실 분은 이렇게 길게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끌어오시면 돼요. 한 번에 이게 안 나오죠. 표현이 안 나오죠. 이거 다 동의를 해야 되겠네. 동의 다 해야 돼. 이거 아이콘 누르면 표현 코드가 나오는데 표현 코드 안 나오신 분은 동의를 하시고 설정을 하세요. 언제 요청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만 가지시면 동의. 그 백신이잖아. 식당에 들어갈 때 접종 여부가 아니라 접종 여부? 무슨 여부? 접종. 백신 접종 여부. 그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이게 제일 빠르다.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중요한 거. 그 아까 QR 체크인 이렇게 하면 QR 체크인을 하면 여기 숫자 문자 숫자 두 개 문자 하나 요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주민번호처럼 하나예요. 중복되는 경우 이게 개인 안심번호라고 해서 시장 같은데 837345 여기 보세요. 여기 QR 체크인에 개인 안심번호 다 있거든요. 누구나 그거를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데 가면 전화번호 적지 마시고 이 번호를 적으시라고요. 네. 저는 전화번호 절대로 안 적어요. 그렇죠. 필요하시잖아요. 네. 제가 요즘 미싱을 배러 가는데 그 집에 아파트에서 개인이 가르쳐요. 근데 거기 누르려면 안 보여가지고 항상 이 돋보기 누르고 보고 하는데 이거 앱 다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돋보기에서 요거하고 똑같은 거 찾으세요. 기왕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기 하시면 맨 밑에 발을 움직여서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생긴 돋보기. 아, 이게 지금 돋보기예요? 돋보기. 어머나. 어머야. 웬 일이야? 와. 이게 그게 하면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지금 나오잖아 이게. 이쪽으로 너무 좋네. 선생님들 너무 많이 배워서 용량 초과해.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모바일 팩스합니다. 네. 네. 카메라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내요. 네. 아, 네. 이거 오래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럼 진짜. 설치하세요. 설치. 네. 설치 이제 어디서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플레이스토어. 네. 그러니까 아까 스미싱 그런 거 주의하시라고. 이거. 그렇지 않으면 공전의 양면이야. 사용해요. 번호가 다섯 개 나오죠? 네. 고르라고. 고르세요. 고르세요. 이거 돈 안 내요. 팩스 돈은 안 내는데 이거 있어요. 문자 있죠. 장문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돈 내는 경우 있고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기본을 보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정보를 무료 패스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잠금 화면에 비상 연락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번호 말고 가족번호. 가족번호를 할 건데 저 끝에 보여지죠? 하얀 거. 잠금. 네. 어디 있어요? 잠금. 습득시 요거를 전화 부탁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네. 잠금 화면에 비상 연락처 표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욕구 나왔을 때 주신 사람은 어디다 연락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연락 잘 되시는 경우는 하시면 돼요. 그 번호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습득시 010 몇 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습득시 이쪽으로 전화해 주세요. 요거를 할 건데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LG폰은 요거 따라 하시고요. 삼성폰은 이거 따라 하시는데 삼성폰이 거의 다 20%. 네. 삼성폰은 엄청 쉬워요. 설정 들어가서 잠금하면 연락처 정보에 이것만 써주세요. 네, 네. 집에 가셔서 가족 실험 해주셔요. 했어요? 했는데 3, 2, 3, 4, 5, 6, 7. 이게 했는데 왜 안 뜨냐 그러시는데요. 이거를 꺼요. 꺼면 잠금 화면에서 뜨는 거예요. 여기 떴어요. 잠금 화면에서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셨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잠금 화면에서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